이제 점사 보러 온 사람 중에서 네. 봤을 때 아, 뭐 그거는 옛날이나 막 나중이나 제 성격 개차바이고 진짜 더럽고 이런데도 남자를 잘 만나서 진짜 팔자가 바뀐 사람도 있어. 네. 사람이 복이 돼갖고 인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다.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남자 복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주를 가진 여성분들도 있는지? 있어요. 있고 이 여자가 결국에는 처음에 자기가 남자를 봤을 때는 스펙만 보고 거중만 보고 그냥 이래서 만났었던 사람 그냥 좋아서 한눈에 뿅 가서 이래 만났던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아닌 게 많거든. 내 자신도 거기에 버금가게 남녀가 같이 산다는 거는 그렇잖아. 그쵸. 어느 정도 내가 죽일 건 죽여주고 한쪽이 또 이렇게 살릴 건 살려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었고 또 나중에는 아 내가 이래 한번 이제 실패를 했으니 뭐 이혼을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있어. 아 좀 내가 자기 반성적인 것도 좀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음에 대해서 내가 보편적인 얘기를 해준 거고. 그쵸, 그쵸. 이제 점사 보러 온 사람 중에서 네. 봤을 때, 아, 뭐, 그거는 옛날이나 막 나중이나 제 성격 개차바이고 진짜 더럽고 이런데도 남자를 잘 만나서 진짜 팔자가 바뀐 사람도 있어. 예. 이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나이가 먹으니까는 막, 뭐 앙살 지기는 건 더하고 하는데도 운이 바뀌고 이런 거는 왜 그러느냐. 네. 내 팔자에서 20대 초년에 운이 튀는 사람이 있고 초장에 들어오는 이 있는데 그 운을 못 지킨단 말이야 항상. 이래 가던데 나중에 그 운이 내 운이 들어왔을 때 남자로 운이 들어왔고 탁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게. 사람이 복이 돼갖고 인업이 될 수도 있단 말이다. 이 사람을 만나서 잘 됐으면 이 사람은 하늘같이 떠받들고 살아야 되겠지 업이니까. 그쵸. 50대 때가 넘어서면서부터 그런 남자 복이 들어오는 여자들은 좀 사주의 특징이나 특징 그런 게 있나요? 있어.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그때 늦게 이제 늦복이 들어오는 거잖아. 그러면 초장에 넘어갈 적에 너무 안 좋았다든지 진짜 내가 죽어야지 이래 살면 뭐 하겠노 이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구비가 많이 넘어가잖아. 그러면은 한 번에 운이 들어오는 거를 큰 운이 아니래도 이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. 무슨 얘긴지 알았어? 네. 살아온 인생에서 뭔가 내가 깨우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특별하게 내가 더 업으로 진짜 대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. 좋은 남자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 선생님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. 그러니까 저거는 거죽은 멀쩡한데 어디에 딱 살이 맺힌 사람이 있단 말이야. 그거를 탁 풀어.